새 위탁자마저 운영을 포기하면서 청주시 노인병원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재공모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부실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명 의료재단이 결국 청주시 노인병원 위탁 운영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예상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옛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도 부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승계 주장으로 인한 압박감과 본 재단 병원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또한 보이지 않는 내외부의 압박 등으로 인한 재단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포기하면서 벌써 10개월째를 맡고 있는 노인병원의 임시 폐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단의 무책임한 자세와 청주시의 부실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노인병원 운영자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논의의 사항을 통해 수탁, 직영, 법인화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직영하면 인력과 각종 운영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합의기구는 자본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주에 4차 공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하며 공공시설을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